월북이라는 프레임으로 돌아가는 정부에게 묻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디에 있습니까? 북한 김정은 위원장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제 동생을 돌려주십시오. 나의 조국 대한민국에는 골든타임이 있었는가? 첫째, 자랑스러운 나의 조국, 나의 동생은 업무 수행 중 실종되어 북한의 영해로 표류되는 과정까지 대한민국은 과연 무엇을 했는가? 구조하거나 체포하거나 사살하거나 모든 행위들은 대한민국 영해에서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NLL 이남의 해상표류 행적과 동선을 알고 싶고 당국의 정확한 설명과 함께 동생의 시신을 간절히 찾고 싶습니다. 두 번째, 실종되어 30여 시간의 해상표류 시간 동안 동생과 구조하려는 노력에 정부와 군 당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북한 NLL로 유입되었고 마지막 죽음의 직전까지 골든타임이 있었지만 우리 군이 목격했다는 그 6시간 동안에도 살려내는 노력과 그 어떤 수단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월북이라고 단정하며 적대국인 북한의 통신 감청 내용, 이것은 믿어주면서 엄청난 범죄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면서 법치 국가입니다. 셋째, 동생이 실종이 아닌 자진 월북으로 몰아가지만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두 번이나 존재했습니다. 이것은 6시간과 30시간입니다. 그 두 번이 존재할 때 가만히 있다가 북측의 NLL 불과 0.2마일 해상에서 체포되어 죽음을 당하는 이 억울함을 누구에게 호소하고 말해야 되는지, 왜 나의 동생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난지 알고 싶습니다. 반드시 진실 규명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실종 사고를 접하고 제가 직접 해상 수색에 돌입할 때 그 시간에 동생은 국가와 향이 충분히 구조해 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죽을 때는 국가와 형을 원망하며 마지막 눈과 가슴에는 조국을 담았을 것입니다. 저는 동생의 죽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제 자신이 부끄럽고 원망스럽습니다. 다섯 번째, 9월 22일 우리 군은 그 실종된 동생의 간절한 구조를 외면한 채 그 엄중한 골든타임의 타임 때 구명동의 숫자를 확인했고 북한 비상연락망이 없다는 그 시간에 그 현장에는 NLL을 가까이 왔다고 해서 무전 교신으로 경고방송을 했고 우리 군은 곧 응사 대응방송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직접 22일과 23일 수색 현장에 같이 있으면서 직접 보고 들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러면 과연 진실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섯 번째, 동생은 오랫동안 선장을 했고 국가공무원으로 8년 동안 조국에 헌신하고 봉사한 토철한 사명감을 가진 애국자였습니다. 저 또한 같은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원양어선 항해사로 5년, 원양선사 4년 반
근무를 했고 그 다음에 보트 개발 20년 이상을 한 자타가 공인하는 해상 전문가입니다. 이러한 경력을 월북이라는 프레임으로 몰아가는 정부에게 묻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의 젊은이들과 미래는 어디에 있습니까? 일곱 번째, 대한민국의 역사는 분단이라는 비극보다 현실에 정직하고 행복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제 동생을 돌려주십시오.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들이 더 이상 평화 앞에서 비참하게 희생당하고 충돌이라는 극한의 대립보다 남북한 모두에게 평화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동생의 죽음이 가족, 동료, 대한민국의 평화와 전 세계의 자유가 시작되는 아름다운 시간과 사랑하는 가족 앞에 신의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